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How do you spell love? You don't spell love, you feel it. 곰돌이프, 제가 어렸을 적 정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들의 이 대사 때문인데요. 어느 날 곰돌이프가 물었습니다. How do you spell love? 사랑은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곰돌이프 친구 피글렛이 You don't spell love, you feel it. 사랑을 어떻게 써? 그냥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L-O-V-E 이렇게 스펠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느끼는 거라는 정말 좋은 명대사죠. 저 혼자 너무 푹 빠졌나요? 그래도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마음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설명할 수도 쓸 수도 없지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사랑을 하기 전부터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You don't spell love, you feel it.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힘차고 사랑 넘치는 뜨거운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사랑, 말만 들어도 짜릿해지는 바로 그것을요. You don't spell love, you feel it.